특히나 4단과 7정에 관한 논쟁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갈게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사람이 첫 번째 이황과 이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황과 이이를 공부했더니 정말 머리가 아팠다라는 수강 후기를 어떤 친구가 남겼는데 가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걸 항상 되뇌어 보세요. 이황과 이이에서의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황과 이이는 4단과 7정의 관계 그리고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썼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이황은 4단과 7정의 관계가 엄격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순선무학이고 가선과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이와 기의 발처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4단은 이에서 바라는 거고 7정은 기에서 바라는 걸로 각각 바라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선생은 4단과 7정은 인간 마음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어요. 내포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운동성이 없어요. 때문에 기만 발에서 이가 올라탄다는 것만 맞아요. 라고 설명해요. 이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차이점 두 가지가 다 보이죠. 그런데 위에 말했던 이황과 이이에게도 연결되는 성리학의 기본 이론을 공통점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지 명확히 하세요. 자, 그럼 유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한국 유교까지 됐거든요.